045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탈소프트입니다. 토탈소프트는 동사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음. 주요 제품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탑재용 컴퓨터, 선사용 양적화 시스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가상 훈련 시뮬레이터, 항만 크레인, 용접 등. 등임 동사의 제품인 CASP는 현재 세계 20대선사 중 10대 선사가 사용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탑재용 컴퓨터, 선사용 양적화 시스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 전 세계에 걸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글로벌 기업은 20여 개로 사업 글로벌화를 위한 시장 개척을 모색 대시 기능 면에서 최적화 및 자동화된 솔루션을 보유하여 업계 내 K-토즈 경쟁 우위 점하고 있는 바 업계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및 운항 시스템 등의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운영 시스템 수주 감소 및 이러닝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업계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항만 적체 현상 해소 등으로 해운 / 항만 업체들의 투자 둔화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토탈소프트의 시가총액은 4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토탈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3위입니다. 토탈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855만 8040 주입니다. 토탈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토탈소프트의 퍼은 16.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4배, 22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 원, 30억 원, 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30억 원, 26억 원입니다. 토탈소프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61%이고 유보율은 340.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1- 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53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5- 2.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소프트의 2023년